영국의 바로 눈의 가시였죠. 이러한 남진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내세운 카드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바로 증거가 뭐냐? 아까 여기 강화도 조약에 이후에 있었던 1차 수신사 1876년,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1880년에 김홍지비가 일본에 갔을 때, 그때 영국이 이홍장이라는 청나라 말기에 가장 강력한 실세였던 대신 이홍장을 움직여가지고 청나라 주재 바로 황준화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신사가 대표받던 김홍지비의 마음을 탁 그냥 설득을 한 거죠. 그 핵심은 연미반이었어요. 미국을 끌어들여라, 수교를 맺어라 이거죠. 고종이 그것을 수락한 결과, 그래서 이어지는 게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달 뒤에 6월 6일에 영국과 수교를 맺게 되므로 조선은 이제 사실상 미국과 영국의 동맹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기회가. 그 기회를 잘 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런 골든 타임들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외교 패착으로 가는 거죠. 자, 고종은 아주 또 치명적인 어리석은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1884년 7월에 러시아와 수교를 맺어요. 1884년 7월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봉쇄망에 구멍을, 이따만한 구멍을 내는 엄청난 이제 외교, 참큰 잘못에 이제 그가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인데요. 참 이상한 것은 1884년 7월에 수교를 맺고 나서 이 조로 밀약이 이제 1차, 2차 체결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84년 12월이 되었을 때 러시아와 제1차 밀약을 맺어요. 그래서 조선 군사들과 러시아 군사 5만에서 6만 명 연합군을 만들어서 저 청나라를 견제하자. 그런 얘기를 서로 밀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세상에 어디 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폭로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국이 발끈을 하죠.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게 되는, 혹시나 또 모를까 해서 이 남진하는 러시아 함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하는, 또 회통이 벌어져요, 회통이. 그런데도 고종은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전 세계 대사는 영국이고 미국인데 그 줄을 서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참 어떤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제2차 조로 밀약을 맺어요. 그게 1885년입니다. 1885년에 들어가서 또 러시아와 함께 이렇게 또 싸라싸라 해가지고 우리 남쪽까지 마음대로 당신네들 함대를 파괴해도 우리 오케이. 무조건 청나라를 당신들이 견제해서 제발 저들의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2차 조로 밀약이 맺어지는 게 1885년이에요. 예. 이게 고종이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있었던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흘러서 1894년이 되었을 때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동황나라를 진압하기 위한 명분으로 양쪽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이 앞당에서 두 나라가 싸우게 되죠. 아주 길고 지루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뭐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뒤에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또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 군사력은 굉장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결과 맺어진 조약이 일본의 시모노세키라는 곳에서 했던 조약이라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이제 조약이 되겠죠. 20여 년 동안에 조선을 두 나라가 팽팽하게 서로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었을 때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뭐 게임은 끝난 거예요.
대세는 일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일항 여기 있어요. 일항. 청국은 뭐죠?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승인한다. 완전 무결한 이게 또 들어갑니다. 아까도 있었지만 여기는 완전 무결한. 이게 뭐예요? 건드리지 마. 이제 조선은 우리 거니까 이제 당신들 손 떼 이 얘기. 당신들의 종주권이 다 포기해. 무슨 당신네들이 무슨 종주권이고 조선이 속국이냐고 자꾸 주장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조선을 우리가 점령할 테니까 당신네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청국에게 배상금 2억냥을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은 100만 은 100만 냥을 여기에 이제 배상금에다가 포함을 시켜요. 은 100만.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이 은이 그냥 은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가장 질 좋은 은이 어디 산 은인지 아세요? 일본. 그 나라 산 100만의 은을 배상하라고 이렇게 때린 거예요. 벌금을. 이걸 보면 일본이 얼마나 세계 정세가 얼마나 밝은지 알 수 있어요. 그 은은 지금도 그래요. 세계에서 질 좋은 은이 어딜까요? 우리 배 회장님 은 질 좋은 은. 남미야. 남미. 아 남미 쪽입니다. 역시. 예,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말이야. 안 알고. 예. 우리도 몇 골리비아. 알린지. 아 멕시코. 멕시코 쪽. 아 맞아. 멕시코 사는 100만 양을 배상하라고 예. 여기에 예. 때리는 거예요. 벌금을. 야, 우리는 우물안에 깨물이었는데 일본은 벌써 은이 멕시코산이 세계 넘버원인 걸 이때 알았더라고요. 예. 청일전쟁에 대한 역사를 연구해서 석사 논문을 쓰신 분이 최원함 전 독일 외교관이었던 최원함 선생님이에요. 그분의 그 석사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또 멕시코에서도 외교관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와 멕시코니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자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때로부터 자 우리의 조선의 운명은 이제 일본으로 예, 주사위가 던져지게 되죠.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에 의해서 사실상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그때까지 10여 년. 자 10여 년 동안의 그 역사들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제 골든타임이 10년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서 고종은 얼마나 머리성 선택을 또 하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청일전쟁에 의해서 그 피해 대가로 일본이 차지한 땅이 요동반도죠. 요동반도. 이 땅을 일본이 차지했는데 러프도 삼국이 간섭을 한 그 결과 이 요동반도를 다시 포기하게 돼요. 일본이. 이게 삼국 간섭입니다. 러프도,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 그래서 당신들 말이야 이거 요동반도 내놔 해가지고 러시아가 입김이 셌죠. 그래가지고 요동반도를 차지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청일전쟁에 참전했었던 장교들, 사병들 100여 명이 자살한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완전히 뭐 소요가 막 일어나고 난리 났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 근데 어떻게 힘이 없는데 이 세 나라가 으르렁거리는데 일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입니다. 이게 러시아. 이거는 독일 제국. 네. 프랑스, 러시아, 네, 독일 제국. 이 러시아가 중간에서 아주 가장 강력한 느낌을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네. 항복을 한 거예요. 다 이긴 전쟁이죠. 그래서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외교에서는 실패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일전쟁에서는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한 유일한 전리품이었던 요동반도 이거를 빼앗겼으니까 핀털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저기서 저 대목에서 보면 일본 정신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일본의 젊은 장교들이 자기 배를 가르면서 100여 명이 죽었다는 거는 몇십만이 흥분하고 몸 참아가지고 했다는 증거거든요. 일본의 정신이구나. 이게. 그럼 우리는
우리가 국권을 작년에 저작년에 참사를 당했을 때 그렇죠. 우리는 뭘 했느냐 이게 일본 정신이라고 우리하고 있지 그렇죠 그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 세 국가가 그럼 누나 먹었나요? 이 정도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다시 반환한 거죠 네, 청나라에 그러니까 이거를 본 러시아가 결국은 가져가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없었다면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청나라에 네,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교적인 압력에서 네. 눈물 모르고 전쟁이 이겨서 바라보고 반납한 게 맞습니다 그 반납하고 불만 있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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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가 빠지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예, 반환한 거고요. 그 이거를 본 고종왕제 특히 민비, 민비가 어떻게 이거를 생각했겠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역시 러시아 끝내준다. 역시 주는 러시아 편에 서야 되겠다. 그 러시아가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일본을 저렇게 무릎 꿇게 할 수 있었을까? 역시 러시아가 대세다. 라고 그 정도 민비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영미는 왜 빠졌어요? 예? 영미는 영국과 미국? 중에서 조금만 더 빠진 거예요. 영국과 미국이 빠졌죠. 해당상이 안 되죠 이게. 영국과 미국은 독일이나 프랑스가 예, 일본과 동맹이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삼국 간섭에 들어가는 이유가 반대편에 있으니까. 통일 전쟁 네, 반대편에 있으니까. 청나라의 뒷배 역할을 했던 게 영국하고 미국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 부분에 침묵을 했고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같은 편이에요. 러시아가 싸울 때는 프랑스가 항상 뒷배 역할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삼국이 모여가지고 요동항도 반환하라고 했고 그 나중에 러시아가 그 철도도 깔고 이렇게 하면서 요동항도를 조차를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삼국 간섭이 이제 하나의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더 이제 밀착을 하게 되죠. 일본은 이것이 신기가 아주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바로 민비를 시위하게 된 일명 을미사변이 이제 발발하게 되죠. 1895년 10월 8일 삼국간섭 뒤에 있었던 비극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경복궁에 오코루라고 하는 오코르죠. 이거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로 예, 시신 예, 거의 뭐 나중에 다 불로 다 태워가지고 나중에 다 매장까지 하게 됩니다. 을미사변이 이제 발사하는 우리 국산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완용 형전에는 대원군도 같이 합세한 거로 나오세요. 인성대원군이 민비가 시위 당할 당시에 그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게 있었어요. 유한의 경전이 그렇게 대원군이? 네, 네. 그래서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적적이 합작으로 그렇죠. 네. 사불계보 옛날 사불계보 유한의 경전이 그렇게 나옵니다. 민비 주변사의 대원군이다. 불과의 관계는 상극이었죠. 그렇죠. 네. 국사책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근데 이완용 형전은 그렇군요. 나옵니다. 아유, 평발만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받았은 거라. 자, 오늘의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어떤 큰 줄기만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최악의 외교 참사가 아관 파천이 되겠습니다. 아관 파천. 아는 러시아죠. 러시아 공사관도 피신을 가게 됐죠. 1896년 6월 11일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공사관에 황제가 이제 피신하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영국과 미국이 이거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바로 예, 코리아를 패싱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조선이 이제 적성 국가가 된 거예요. 예, 같이 동맹을 맺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 완전히 그냥 정당이가 뚝 떨어진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러시아 집안으로 저렇게 피신해가는 저놈의 고종 황제랑 어떻게 우리가 동아시아 정책을 표현할 수 있겠냐. 믿을 사람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적성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라가 사실상 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방파천이 정말 고종왕제가 지금까지 계속 국제정사에 역행하는 길로 계속 걸어가죠. 대세가 영국과 미국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러시아 쪽에다 손을 벌리고 도움을 받고 막 밀렵을 1차 2차 막 체결하지 않나 뭐 우리 러시아 함대를 파괴해달라고 2차 때는 막 아예 우리 안방에 마음 놓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까지 문을 열어주는 고종을 봤을 때 뭐 영국과 미국이 뭐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사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고종은 이런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1년 뒤에 여기 덕수궁이죠? 당시 경운궁, 경운궁으로 환궁을 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만 대한제국 선포하면 뭡니까? 나라는 이미 기울어졌는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은 거예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고종은 나라가 이미 망해가고 있음에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관파천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관파천 이후에 대한제국이 이제 패망일로 예. 결국은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예,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아관파천의 이후에 찾아왔던 국제적인 중요한 사건이 뭐냐 1902년에 제1차 무슨 동맹일까요? 영일동맹. 영일동맹. 영일동맹 이걸 왜 맺었을까요? 러시아. 그렇죠. 이 군사 동맹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종이 봉쇄망에 구멍을 뻥 뚫어놓고 이제 남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본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예, 영일 동맹이 체결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조선이 패싱을 당한 예,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못 가겠다, 쟤네들은 일본 너희들이 러시아와 함께 싸워야 되겠다, 도와주겠다 이거죠. 두 번째가 뭐죠?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영국의 후원을 받은 일본이 당연히 이기죠. 러시아가 아무리 뭐 대륙이지만 당시에 영국을 누가 따라갔겠어요.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기게 되죠. 그 과정에서 1905년 7월 29일 가스와 테프트 밀약이 체결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국방장관 윌리엄 테프트와 일본 수상 가스라 간에 체결된 밀약이죠. 한 19년 뒤에 세상에 폭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 통치를 할 테니까 너희들 조선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식민지 통치를 해라. 그리고 우리 서로 묵인해 주자라는 밀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뭐 코리아 패싱이죠 완전히. 쟤네들 같이 못 가겠다. 그 증거죠 이게. 이게 아관파천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이런 사태들입니다. 이미 이제 나라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망국의 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05년 8월 12일 제2차 뭐죠? 영일동맹이 체결됩니다. 이때 1차 때 맺어진 동맹의 성격이 군사동맹이고 러시아와의 한판전쟁을 앞두고 군사 지원을 약속한 동맹이라고 한다면 2차 동맹은 뭐예요? 이미 이겼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가스라 테프트와 함께 예, 조선의 통치를 예, 용인해주는 그런 밀약을 예, 동맹을 체결해서 정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조선을 가스다 테프트다 똑같은 거예요. 2차 영일 동맹 때 예, 조선의 식민지 통치를 용인해주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불보 특보라죠. 그다음 뭐 운이 끝난 거죠.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 반에 을사득약에 의해서 예, 바로 왔죠. 뭐 얼마 지나지 않았어. 조선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사실상 일제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5년 뒤에 1910년에 한일병탄에 의해서 완전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저 앞서서 5년 동안은 보호국으로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면 이때부터는 식민지가 시작된 거죠. 사실상 1905년부터 일제시대는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나라 밖에 지금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죠. 이때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 간단합니다. 이 가치 동맹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에 의해서 미국과 우리가 서로 동맹을 경고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제2의 고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지. 제2의 아가파천과 같은 지금 외교 패착이 계속 지금 1, 2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때보다도 지금 더 10배, 100배 더 심각한 거죠. 지금 국민들까지 막.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교 안에서는. 그렇죠. 국제정세 속에서. 코리아 패싱 계속 다 가잖아요. 자, 이제 뭐 마무리입니다. 1904년에 아간파천 이후에 제1차 영일동맹 이후에 러일전쟁이 발발됩니다. 1904년 2월 8일에서 1905년 9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밀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조선은 너희들의 이제 보호국이다. 마음대로 너희들이 점령하라. 가스라 테프트 밀람.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게 뭐죠? 덕수궁의 중명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905년 11월 18일 이 날짜들은 중요한 날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새벽 1시 반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남산에다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는 그리고 결정이 여기서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남산의 통감부입니다. 이 건물이 이게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만 학당 우리 혹시 졸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남산에 이스만 학당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리라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죠. 그 옆에 여기가 뭐죠? 무슨 애니메이션? 무슨 건물 있죠? 산참하고 그 건물 바로 그 위치가 이 통감부가 들어선 자리입니다. 통감부가 들어선 자리. 5년 동안 여기에서 한일병탄을 앞두고 여기에서 조선 통치를 이제 목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작업을 한 거죠. 이게 여기 한참 있다가 나중에는 1926년에 조선 총독부 건물,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된 장소였던 중앙청 있죠? 중앙청 그 건물로 이제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부셨어요? 김영삼 정권이 있을 때. 그거를 부시면 안 되는데 다 해체해버렸죠. 자, 이게 통감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외교권 박탈, 또 하나는 통감부 설치. 네. 사실상 우리의 손과 발을 다 자른 겁니다. 입을 틀어막은 거예요. 5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히든카드가 외교권인데 그것마저 다 박탈한 거죠. 아주 일제가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리고 나서 1910년 8월 29일에 한일병탄, 아우를병 빼앗길 탄, 죄다 빼앗긴 날이죠. 참고로 한일병탄은 원래 8월 22일입니다. 8월 22일. 근데 발표를 일주일 뒤에 왜 일주일 뒤에 했을까? 경찰과 군대를 전국 각지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혹시 모를 소요사태를 미연에 방지시킬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일병탄 이후에 일주일 동안 일제는 전국 각지에다가 군대를 배치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8월 22일이 되겠습니다. 발표한 게 8월 29일이 되는 것이고 이 경복궁에다가 일장기를 거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된 비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런 단계 단계들 우리가 봤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냥 망하는 게 아니죠. 그 전조 그 징후들이 있어요. 그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들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보니까 세국 정책에 의해서 1868년에 74년까지 10년 동안에 청나라는 청일 수호적으로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런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오게 된 게 왜 그렇게 됐어? 우리가 10년의 이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세부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안타까운 바로 아관파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 전 세계 이 국제 정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길로 고정이 외교 패착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김홍지비가 일본에 가서 조선 침략을 가져왔을 때 아 참 그때 흐름이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국과 미국과 영국과 서로 수교를 맺고 나서 그때만 잘했어도 역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일제시대 안 거치고 선진국가가 바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것인데 참 그때 이 고종이 아주 치명적인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바람에 그렇게 아관파천까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이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오늘 그 제가 후반부에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체결 과정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12시 17분인가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얼마나 위대한 조약인가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외교의 그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교의 천재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고래와 새우가 맺은 조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조약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는가. 그걸 보면 고정과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그건 한 30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자세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